샬롬. 오늘 증거할 말씀은 감사는 축복의 열쇠. 축복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천국 창고에 가득 찬 축복을 어떻게 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그 축복의 창고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많은 감사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를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에 만나 주심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들어 주심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그와 정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 세상에 어떤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증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은 매일에 만나 주심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만나 먹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한 1주, 2주, 3주, 4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400년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과 문화적으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배신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지만 먹을 것, 입을 걸 잔뜩 싸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광야 사막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물도 떨어져 나가고 다 먹을 것이 떨어져 나가니까 불평과 원망이 오고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에서 종으로 살다가 죽어도 거기는 먹을 것이 있지 않느냐 불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기쁨이 가득 차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전히 옛 모습과 옛 습관과 그런 옛 자아가 살아 있어서 조금만 힘들면 예전에 달콤했던 유혹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런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보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발견한 다음에 기뻤지만 다시 조금의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예전에 달콤한 유혹, 죄성에 빠지고 범죄하고 이간질하고 욕하던 그옛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축복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을, 양식을 비같이 내리지만 입을 벌려 채워놓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가서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면서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에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역병이 돌아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오늘, today, 오늘을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일에서 이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과서가 빽빽하게 찰 만큼 수많은 익스큐스가 되어서 바쁘다 바쁘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배를 참석 못하고 오늘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을 주신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줄 때요. 그러면 나가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힘이 센 사람, 발걸음이 빠른 사람, 손이 큰 사람이 많이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보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이슬이, 저녁에는 고기가, 아침에는 탄수화물, 이 만나의 맛이 꿀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슬같이 타는데 동그란 것이 있는데 다 먹고 거두는데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양을 거둔 것이 많이 거뒀다고 많이 배부른 것이나 적게 거뒀는데도 먹어보니까 가득 찰도록 넘치는 겁니다. 만나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주님의 만나를 먹으면 많이 먹은 것 같은데도 차고 넘치고 적게 먹은 것 같은데도 차고 넘치고 남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 시대지만 하나님의 예배신 축복, 시험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도 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것을 감사로 생각하면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 만나와 함께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보스턴에 사는 나와 여러분은 축복이 있습니다. 찰싱하게 하면 기러기들도 많고요. 허다한 새들이 볼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닭둘기인 비둘기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야생동물들 보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스턴이나 외곽에 살다 보면 허다하게 많은 새들을 보며 아름다운 새들을 보는데 저들이 과연 어떻게 먹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중에 사는 새들도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누구냐면 나와 여러분,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귀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서 사람들은 좀 더 큰 집, 넓은 집, 화려한 차, 좀 더 높은 거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로드아일랜드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섬에 가면 큰 이 예전에 왔던 큰 섬들이 있죠. 뉴포트를 가보시면 정말 이건 대학 강의실만큼 큰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요? 지금은 다 사람이 살지 않아요. 크고 넓고 많이 가진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것을 아실 때 행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을 때 그것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필요, 여러분의 비자 문제, 여러분의 먹고 마실 것,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 메추라기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나가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러 광주를 들고 광야를 가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있는 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성도가 주일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힘들 텐데 어떻게 보냈어요 할때그 성도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여서 하나님 것이니까 먼저 구별해서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질 거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줄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더욱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방송 설교할 때 제가 사랑방이나 많은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거절당을 하지 말고 누군가 얘기할 때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 우리는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30배, 60배, 100배로 받는다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속이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예물을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감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거든 성경은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싸고 많이 드리는 것지만 성경은 뭐냐면 감사 예물을 드릴 때 먼저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먼저 귀하고 작은 게 문제 아니라 너희가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예물이 되라는 겁니다. 예물은 드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먼저 드리십시오. 감사는 거룩한 예물인 것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사람이 오타가 났네. 드리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보시게 하나님은 많이 드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황소를 1,000마리 드린 것도 기뻐하셨지만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반구 산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쁘게 드리십시오. 세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하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을 여시겠거나 기쁨으로 드릴 때 그때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요모양 저모양으로 안 드리게 되면 그 있는 것도 뺏길 겁니다. 뺏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찬양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니까 나의 잘한 것은 칭찬할 거고 나의 부족한 것은 채워줄 거고 나의 연약한 것은 치유하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매일 주시는 만나를 찬양하는 감사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축복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어주시는 감사. 1번과 2번은 사실 연결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번 주제를 뜬 것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축복의 순간에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보면서 증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십시오.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역대하 6장 39절에 기도한 거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멘. 정말 간절히 간절히 수많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또는 주지사 선거나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 위정자가 될 사람이 솔로몬처럼 백성들이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혹시라도 범죄할 때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이렇게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위정자가 선출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 됐던 겁니다. 믿음의 왕, 치유받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했던 히스기야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0장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병과 연약함과 답답함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은 어땠을까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장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발마 같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정말 힘들어서 원망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힘들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탓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듭니다. 우리가 의인일까요?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던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을 볼 때 아하, 나는 악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떨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 누이 마리아가 마르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나를 믿으면 살 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단 교회처럼 내가 뭔데 뭐하라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쭐하게 되면 뭐하라 뭐하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계셔서 크게 소리 질리지 않아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항상 always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늘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한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듣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 말고 다른 걸로 기도하는 건 가짜입니다. 허다한 종교들이 교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시는 건 누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 기도한 걸 압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정말 높은 차원의 감사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이 3장 16절이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성경의 3장 16절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면 참 도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왕에게 신상과 왕에게 절하할 때 거부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통치자로서 백성을 다스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한 것에 따라서 그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17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정말 잔인하죠. 장작불에 사람을 태워 죽인다는 것은 정말 정말 잔인한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작정했으니 얼마나 장작불이 컸겠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 옆에 사람도 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느부갓네살이 못됐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죽음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이 이번에는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거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고 항상 우리의 얘기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우리의 짧은 지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서 더 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또한 하박국 선지자 3장 16절부터 찾아보시면 참 재밌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우리는 지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죠. 직장의 문제가 간당간당하죠. 비자 문제가 있죠. 건강이 힘들죠.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중고, 삼중고가 아닙니다. 무화과나무가 없죠. 포도나무가 없죠. 감람나무가 없죠. 밭에 먹을 것이 없죠. 양이 없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상징하는 것들이 다 다르게 쓰이는 것들인데 정말 한마디로 nothing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달랑 내 목숨 하나 있고 이 목숨이 이를지언정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감사요. 이것이 천국의 열쇠를 여는, 천국의 축복 창고를 여는 진정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겠다는 이 고백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도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라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아멘.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밤새 방언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40일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메드랍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처럼 주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감사가 있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처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게 보면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새사람들 앞에서 떨지 마십시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업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리비아나 다른 백사장에 갔을 때 백사장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걸어가다가 뒤를 보면 길이 삐뚤삐뚤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길이 있으면 삐뚤삐뚤 가는 것 같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게 됩니다. 왜 나는 발자국이 두 발짝일까? 주님이 계시다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은 것을 보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큰 비전을 가진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비전이 있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건축이나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반대파들이 있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될때 항상 그와 반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넘어뜨리고 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왜그 이전에 왕들이 성전 건축하려고 안 했겠습니까? 하다가 문제가 될까봐. 이전도 이후도 성전 건축하려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아멘. 작은 목자가 사랑방이나 예배 때 축복독담합니다. 펜타워에 살면서 큰 교회 성도들을 초대하십시오. 큰 집에, 큰 사역에, 큰 나라 땅을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시오. 그러면 비웃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 지금 당장 직장이 문제고 비자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축복받습니다. 에휴, 나는 소심해요. 내 직장 일도 바쁜데. 그거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능력을 발할 때, 하나님이 그 힘을 더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정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때 버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비전을 할때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할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배도한 사람들, 세상에 이득을 따는 사람들 나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떨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37편 2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니로다. 아멘. 여러분이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것처럼 악한 유혹을 받게 되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94편 14절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영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효율적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고 창조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가장 창의적이고 이윤이 남고 프로스페러스 번영하기를 원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할 것입니다. 토라에 기록한 것이 뭡니까? 이 계명을 지키면 most prosperous, 가장 번영하도록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 성도를 지키시고 버리지 않으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예레미야 23장 4절,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언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해 사오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아멘. 목자를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님 탄생 몇백 년 전에 얘기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 목자를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목자를 주신 예수님을 주신 것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을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것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30절 말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생은 이단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신이나 능력이나 잡신들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시고 진정한 참신이기 때문에 세상의 잡신들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28절, 29절 보시면서 아하고 부르짖었던 사람은 축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없고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아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으면서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만나를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 투데이, 이것이 우리에는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고통받으려고 오늘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크고 작은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다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만나를 먹고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하고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기뻐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떠나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먼저 이 기쁨과 감사를 발견한 우리들이 손과 마음을 내밀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